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 형광펜칠한 거 설명.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식, 주의식 공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Giving a Hand 전체 제목이었고요. 핸드가 1번, 2번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3번까지 하면 되겠죠. 핸드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손이죠. 근데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했고요. 동사로 쓰일 뜻은 건네주다라 했습니다. 패스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뜻은 도움이라는 명사의 뜻이고, 그러면 이 뜻을 가진 헬프도 있긴 한데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녀석이죠. 근데 헬프는 센스 없는 명사니까 어를 붙이진 않겠죠. 헬프를 이 자리에 놓고 싶으면 giving help, giving a hand, 도움 주기. 뭐 얘는 2번 뭐뭐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전체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sucks for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이니까 전체사 for 오는 게 당연한 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자, 그래서 Kenneth 신어주가 grew up, 성장해 나갔다 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려니까 전체사 in이고요. 그 다음에 big의 다양한 의미, 일단 큰 이란 뜻도 있죠. 근데 얘가 중요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big family 하면 대가족이 되는데 거기에 happy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대가족. 여기는 좀 어순을 좀 잘 익혀주세요. a happy big family가 아니고 a big happy family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미는데 얘가 명사니까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형태. 이 자리에는 happily, 행복하게 가족은 아니죠.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올자리다. 행복한 대가족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이고요. 그 다음에 뭐로 구성된, 여기 3대로 구성된 이라는 의미죠. 3대가 뭐 우리만 쓸게 하면 3대가 함께 사는 이런 뜻인데 여기 전치사는 of다. 그래서 여기 전치사, 여기 전치사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행복한 대가족에서 성장했다. 오케이. 뭐 세대란 뜻의 단어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since he was little. 자, since, 자, he was little만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시하면 he was little은 그냥 이런 느낌이죠. 게다가 when he was little 하면 더더욱 더 쿡의 느낌이죠. when he was little 하면 그가 어렸었을 때, 네, since를 붙였으니까 느낌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해석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when이 아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다면 덩어리적 표현이니까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적 시제 현재 완료고요. how long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니까 계속중용법이죠.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he는 he에 대해서 k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k. 얘가 Kenneth, 여기 보면 남자가 둘 나오죠. Kenneth 신어주과하고 Kenneth 신어주과스 grandfather가 나오기 때문에 남자 둘이 나오기 때문에 he나 his나 him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게 Kenneth인지 아니면 grandfather인지 이렇게 알파벳 첫 글자로, grandfather는 g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Kenneth니까 K. Kenneth was little. 그래서 Kenneth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Kenneth has always been very close. Kenneth는 계속적으로 항상 매우 친했었다. 누구와? 그의 할아버지와. 이게는 뭐 grandfather라고 와 있으니까 his는 Kenneth하고 apostrophe s 소유격이죠. Kenneth의 할아버지와 매우 항상 계속적으로 쭉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매우 친했었다고요. 그래서 has 플러스 pp가 보이죠. has been very close라는 형태의 현재 완료시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 집어넣을 위치니까 he hasn't been 할 테니까 he has not been 할 테니까 not을 빼고 always를 그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빈도부사는 조비 뒤 일반앞이다고 이렇게 무슨 수학공식처럼 하고 있는데 결국 not이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고 also도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갑니다.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얘도 만약에 뭐 그가 가르쳤었다는 he taught인데 안 가르쳤었다는 he didn't teach가 되죠. 그러니까 didn't 자리에 also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얘를 꺼내고, 얘를 없애고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He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쉼표 2, TOO 하면 되죠. 잘 알고 있는 걸 거고요. 기초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된다? 뭐 얘기했었죠.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얘를 close, S를 쓰라고 읽으면 형용사로서 친한, 가까운. 또 되고, 얘 특이한 점은 가깝게도 된다 했습니다. 가깝게. 그래서 얘 어떤과 어찌시를 모두 하고. 그 다음에 얘랑 추석 때 설날 때안 만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는 클로슬리겠고요. 얘 뜻은 자세하게, 세밀하게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같은 말이 케어풀 부사에 되니까 케어풀 말고 케어풀의 부사형 케어풀입니다. closely, carefully, 자세하게, 신중하게란 뜻이고요. 얘는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진한 가까운 또는 어떤 진한 가까운 어찌 가깝게. 그래서 쓰라고 읽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를 Z라고 읽으면 그때는 동사로서 닫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close라고 읽어야 됩니다. very close. 그럼 전치사 to가 필요하죠. 누구누구에게 친했었다. 누구누구와 친했었다 할때 to입니다. which이 아니고요. 그래서 close to, 누구누구와 친한이라는 표현, close to를 통째로 입에다가 익혀주세요. 그래서 케네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항상 할아버지에게 매우 친했었다고요. 저 little은 뭐 이거는 바꿔 쓸수 있는 게, 자, little money 할때 little하고는 달리 얘는 young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Since he was young, 꼬맹이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자,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이랬으니까 얘는 grandfather죠. 그래서 가리키는 he가 여기에는 Kenneth인데, 얘는 Kenneth's grandfather.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Kenneth의 첫 번째 친구이자 Kenneth의 믿을 만한 운전기사였고, 그리고 Kenneth의 요리사였었다. 오케이. 그래서 저 3번 문장은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케네스를 위해서 음식도 요리해 주시고, 케네스가 어디 가야 될때 차도 태워 주시고, 그다음에 케네스가 심심하거나 또는 고민이 있을 때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 친구가 됐다는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트러스티는 드라이브를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금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얘의 동사형, 믿다, 신뢰하다는 트러스트죠. 그 다음에 얘 명사형은 똑같이 트러스트죠. 얘가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믿다도 되고 믿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트러스티다. 됐습니까? 믿다. 아, 믿음, 믿다, 믿을 만한. trust, trust, trusty. 그러니까 이 자리에 trust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ok은 뭐 여기 쿠커 오면 안 되는 거뭐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중1이나 초딩도 아니고 놀이기구였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가 또한 그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줬다니까 할아버지께서 또한 케네스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다. 자, also 때문에 3번 문장 다음에 4번 문장이라 했습니다. 문장 삽입이라든지 글의 순서에서 also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죠. 오케이, 할아버지고 얘는 케네스고요. 자, 그 다음에 life의 다양한 의미. 자, 일단 여기에서 life는, 아이고, like를 쓰면 어떡하냐. 여기에서 life lessons 할때 life는 인생이란 뜻이죠. 근데 얘가 생명체란 뜻도 있죠. 생명체. 그 다음에 또 삶이란 뜻도 있습니다. 삶. 됐습니까? 뭐, 이건 뭐, 이거 삶이란 뜻은 여기다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Save my life 할 때는 또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어떤 존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삶도 라이프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 뜻이다.
그래서 삶의 교훈, 인생의 교훈, 라이프 레슨즈. 생명체 교훈 아니고 생명 교훈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라이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얘는 푸로 끝나는 명사니까 복수형은 요렇게 생겼는데 얘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라이브즈가 아니고 리브즈라고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re 같은 이런 게 오면 there lives라고 읽어야 되겠죠. I의 발음이 생명들인지 살다에 does 들어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lives라고 읽을 수도 있고 lives라고 읽을 수도 있죠. 아까 전에 close라고 읽느냐, close라고 읽느냐, 이걸 lives라고 읽느냐, lives라고 읽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녀석이죠. 라이프의 복수형은 라이브즈다 라는 얘기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 2, 3, 4, 5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가르쳤는데 여기에 whom이 왔고 누구에게, 게레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so he was many life lessons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 사형식이고 이 녀석이 뭐다? 수요동사다. 그러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는 뭔힘 돼야 된다 아시죠? 뭔 힘? 투 힘입니까? 포 힘입니까? 오브 힘입니까? 투 힘, 투 케네스. 그래서 케네스 grandfather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to 케네스에게 또한 많은 인생의 교훈도 가르쳐줬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붙일 수 있냐? And his teacher of life라고 할 수도 있겠죠. teacher of life가 뭐겠어요? 인생의 스승이란 뜻이겠죠. So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ck driver, his cook, and his teacher of life. 인생의 선 스승이었다. 그래서 teach의 과거형이 teacher니까 teacher의 역할까지 하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는 케네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니까 얘는 grandfather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고요. 얘기했던 거 얘가 관계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의문사 아니죠. 의문사 아니고 관계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케네스가 존경했었다가 케네스가 존경했었던 데니까 그래서 성은 목적격이고 이 자리에 이딴 거 오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최상급이니까 더 모스트죠.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 토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과정인 내용 파악할 차례죠. 자, 케네스 신호주과의 성장 배경. 성장했다. 어디에서? 자, 3대라는 거죠. 3대니까 할아버지, 아빠, 엄마, 뭐, 할머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해야지 3 generations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있음을 여기에서 three generations라는 표현을 통해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있음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3대가 있는, 3대가 함께 사는 뭔가 가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나오죠. 그렇죠? 대가족이라고 할 만하죠. 3대가 같이 사니까. 그래서 3대가 같이 사니까 비 올만하고 가정 분위기가 해피했다라는 거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네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케네스는 할아버지랑 늘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오죠. 친구이자 믿을 만한 운전자이자 요리사이자 인생의 스승이자 올소노서 또한 케네스에게 많은 인생의 삶의 교훈을 가르쳐줬다. 자, 이렇게 막 친하기도 하고 막 선생님, 요리사, 운전자, 인생의 스승 가장 존경할 만하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럼 이제 안 보고도 한글로 해석 안 보고도 한글 해석 쭉써 있는 거안 보고도 다음 어떤 문장을 보고 나면 이 문장만 봐도 그 다음 문장 한글 해석이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단계인 클래스 카드로 넘어갈 차례죠. 오케이. 자, 전체 제목은 Giving a Hand였고요. 도움 주기였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제목은 Socks for Grandpa. Socks for Grandpa. 오케이.
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내용 봐야죠. 자, 케네스 신호 주가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성장했었다 나오고,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행복한 대가족에서, 패밀리는 패밀리인데, 어떤 패밀리 3대가 함께 사는 날때 전치사 뭐 오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뭐 온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시제는 과거 시제로 표현됐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케네스 신호주가 grew up. Where? In a big happy family. 패밀리는 패밀리인데 어떤 전치사 of죠. Of three generations. Kenneth Shinazuka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해석은 자, 요렇게 끊어지겠죠. 여기의 특징은 시간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시제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케네스가 어렸었었다인데 얘 때문에 여기 오는 뭔가 때문에 케네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다음 빈도구가 들어있는 현재 완료 계속 주용법이죠. 그래서 케네스는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항상 늘 친하게 지내왔다. 누구누구와 친한이라는 거두 단어로 돼 있으니까 외우라 했고 끝에 전치사 있죠. 누구와 그의 할아버지와.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시제는 과거라 했습니다. Since Kenneth was young 또는 L로 시작하는 little이죠. Since Kenneth was little. 그 다음에 he 자, 요 부분에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he has always been close to죠. He has always been close to. 그는 has plus pp 형용사 왔습니다. 형용사니까 be 동사 필요한데 현재 완료되려니까 be 동사 pp형 빈도부사 위치 hasn't been 할때 not의 위치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됐습니까? 자, 매우 친하게 지냈고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죠. grandfather 할 필요 없이 he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뭐뭐였었다, 뭐뭐였었다, 그리고 뭐뭐였었다. 그래서 그는 뭐였었다, 그의 첫 번째 친구였고, 그의 믿을 만한 운전자였고, 그리고 그의 요리사이기도 했었다.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쉼표. his trusty driver. 그다음에 이제 and 필요하죠. and his cook.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자, 다음 문장의 우리말 내용은 특징적인 게 또한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는 또한 가르쳤다. 누구에게? 케네스, 그에게 무엇을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he also taught him what many life lessons. 그래서 grandfather고 Kenneth죠. 할아버지가 또한 가르치셨다. also 때문에 글의 순서 된다 했고요. 내용상 he grandfather was Kenneth's teacher of life의 뜻이었죠. 인생의 스승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막 이런 거막다 해주시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오케이, 그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할아버지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케네스가 가 존경했었던, 어찌 존경했었던 가장 많이 어디서 세상에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he was 바로 그 사람. he was the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who Kenneth respected. 어찌 the most 어디에서 in the world고요. 참 선생님 깜빡하고 이거 얘기 안 했는데 뭐 지금 교재에다 표기해 주세요.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여기 누가 다 그렸고 여기에 좀비 때려잡으라 했으니까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성이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인 것도 봤으니까 선택지 가장 많은 who, whom, that 그리고 생략이죠. who, whom, that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생략한 버전 he was a person Kenneth respected, admired. 이것도 선생님이 또 빠뜨렸네. Admired, the
The most in th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질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어질 내용은 갑자기 끊고 왔네. 사람이었다. 다음에 뭐가 나오지? 여러분들은 기억나겠죠? 쌤은 갑자기 까먹어도. 여기서 끝났으니까 생각이 안 났구나. 덩어리가. 한 덩어리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뭘 펼쳐야 됩니까?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줬던 4단원 심화학습 펼쳐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죠? 그래서 본문 전체의 제목은 Giving a Hand. 본문의 제목은 Socks for Grandpa.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이죠. 자, 그래서 케네스 신호주거가 뭘 했죠? 어디에서?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케네스 신호주거 grew up. 업도 기억해 두시고요. 어디에서? In a big happy family. 뭐의 of three 제너레이션 하고 복수형 뜨리니까 쓰 캔슬 신호가 grew up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그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그의 할아버지에게 늘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매우 친했었다라는 표현. 그래서 since he was라 했죠. 여기는 since he was little, since he was young,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그래서 얘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완료경험 계속격과 중에 계속적 연법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Kenneth's first 최초 아이고 친구죠. Friend, his trusty driver. 얘는 ER 붙여야 사람 되고요. And his cook이고요. 자, 믿을 만한 이란 뜻으로 trusty는 같은 말이 reliable 같은 말입니다. Trusty, reliable. 믿을 만한 이란 뜻의 같은 말이니까 reliable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이거겠죠. He는 G라고 쓰면 되겠죠. Grandfather was Kenneth's first friend. 그 다음에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은 얘는 소유격 써야 되니까 Kenneth Trusty Driver and his도 땡땡 하면 되겠죠. Kenneth의 의사였다. 그 다음 인생의 스승이었다. He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he는 이렇게죠. grandfather고요. him은 Kenneth죠. grandfather also taught Kenneth many life lessons.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게 빠뜨린 것 같아서 시험 문제 조금 변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생의 교훈이란 뜻으로 써. 어느 거 할까?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는데, 이 녀석으로 가기로 하죠. 인생의 교훈, life less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 그래서 he was the first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고요. He는 grandfather죠. 자, 그래서 이거 목적격이니까 선택지 제일 많죠. 맞습니까? 그래서 whom, that 생략 가능하죠. whom은 없네요. whom도 되는데. 그쵸? whom, that 생략.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할아버지 치매 증상이 처음 나오는 부분.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일단 앞부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미리 통문장 클래스 카드로 익히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 계속 안 써놓으면 쌤 또 멍청해서 까먹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